네, 피터 생각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I am 피터 임병도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병도입니다. 최경환 의원이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내가 돈을 받았다면 동대구역 광장에서 할복 자살을 하겠다. 그런 험한 소리를 자기 입으로 내뱉더니 결국 대법원에서까지 돈 받은 게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참. 뻔뻔하다 이런 평들이 아주 댓글란을 도배하는 걸 봤는데요. 어쨌거나 최경원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에 들어서 모두 8명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외에도 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도 가능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결위원장 놓고 이제 그 김전 의원이랑 이제 서로 격돌했던 황영철 의원 지금 네.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선고 내용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면은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네. 김재원 의원 또한 그 국정원 특활비로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기소돼갖고 지금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고요. 이현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열병업 발전소 건설 관련해서 부정청탁을 이제 받은 혐의인데, 네. 그 이 의원 보좌관은 뭐 한 1,100만 원 정도의 이 룸사롱 향까지 받은 혐의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우현 의원이 있는데, 네, 이우현 의원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천헌금 성격을 가진 돈으로 한 5억을 좀 포함해서 지역 정치랑 사업가로 한 총 11억 원의 어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제 구속된 상태이고요. 예. 지금 원유천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역부 사업가들로부터 이제 불법 정치 자금 수수한 혐의 있고 또 알다시피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부정청탁 피용 그, 지금 강원랜드 그 네. 부분에 있는데 얼마 전에 1심이 끝났고, 항소를 하겠죠. 당연히 검찰 측에서.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 재판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만 이제 무려 9명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한 최소 3명에서 4명 이상은 의원직 상실형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총선 이전에 30까지 이제 재판이 빨리 끝날 경우에 이제 의원직 상실이 되는 거고, 총선 이후로 넘어가면은 뭐 이제 유예만 또, 끝나겠죠. 네. 그리고 서리영 앞으로 수개월 사이에 의원직 최종 상실형이 나와서 의원직에서 일탈해도 잔여 기간이 1년이 못 되기 때문에 물론 보궐선거는 치러지진 않습니다. 그나저나 쭉쭉 아까 열거하시는 사람들 이름을 들어봤더니 차라리 재판 송사 같은 거 안 걸린 사람 세는 게 더 빠르겠네요. 자, 한국당은. 자, 2016년 20대 총선 출발할 때 122석이었어요. 한국당. 그런데 지금 110석입니다. 그러니까 12석이 줄었습니다. 3년 동안에 이렇게 줄었는 건데 내년 총선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국회 활동이라거나 여러 가지 비리, 독직, 그리고 불법 사건들, 그다음에 국회를 공전시키고 한 것들, 그다음에 최근에 일본 후지 TV가 인용 보도한 조선일보의 기사를 가능하게 했던, 물론 지금 탈당은 했습니다만 조원진 의원도 원래 자유한국당 소속이었고요. 네, 그렇죠. 내년에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뭐 당연히 후보들을 내고 그럴 텐데 우리 저 정치 분석 그리고 팩트체커에 매우 독보적인 피터께서는 물론 좀 굉장히 이릅니다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자유한국당 내년 예상 의석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몇 가지 좀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뭐 나라가 망해도 자유한국당을 뽑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그 실제로 그 김부겸 의원이 대구에서 출마할 때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사람은 좋은데 왜 자유한국당이 아니냐. 예. 이 말을 해석하면은 대부분 부울경 지역에서는 인물보다는 무조건 정당. 즉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만 본다는 뜻인데 예. 뭐 또다시 불경 지역 주민들이 묻지마 투표를 할 경우에 최소한 100석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핵심이 이제 부산 지역이거든요. 부산 지역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 뭐 패배할 가능성도 높은데, 우리가 이제 특히 주목할 점은 뭐냐면은 전국적으로 자유한국당 조직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지역의 어떤 정치인들이 민주당 쪽으로 좀 갈아탔기 때문에 지방선거 그 이쯤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총선에 나온다면은 자유한국당의 어떤 표를 좀 갖고 올 확률도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들 상실한 의원들 보면 지금 경북이 4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도 총선에서 크지는 않지만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예. 물론 무조건 자유한국당을 뽑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자유한국당이 보여주는 모습이 내년 총선까지 있다면은 무조건 뭐 자유한국당을 뽑겠다는 그런 층은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심스럽지만 세력은 상당히 약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네. 피터의 예측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7개월, 네, 약 6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피터 생각이라는 이름으로 IM 피터 임병도 대표와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IM 피터가 사무실을 지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집은 제주고 사무실은 서울과 제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보았는데 이번에 사무실을 부산으로 옮기게 돼서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수요일과 금요일에 저희들과 함께 코너를 진행해 왔는데 그 고정적인 출연은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물론 특별한 이슈가 생기거나 하면 앞으로도 계속 연결은 하겠습니다만 자, 피터, 부산으로 옮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산 지역이 2016년 예. 총선 때 민주당이 5석이었고, 당시 새누리당이 12석이었는데요. 예. 7석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경북이 13석 모두 새누리당이 가졌고, 경남에서도 12석을 새누리당이, 민주당이 3석. 이게 보면은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하면은 결국은 불경 지역. 여기서 얼만큼 민주당, 그 의석수를 확보하느냐가 이제 총선의 결과에 굉장히 많이 민감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네. 사실 서울 경기 지역은 다른 언론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경 지역은 잘 취재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예. 제가 2016년에 이제 국민TV하고 이제 총선 취재 방송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뭐 민주당이 부산에서 여전히 힘들 거다 얘기했지만은 저희가 취재를 같이 해본 결과 그래도 5석 정도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걸 좀 확인했고, 네. 결국 이제 선거는 단순한 여론조사보다는 어떤 바닥민심을 좀 집중적으로 실현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산에 좀 가서 이걸 좀 본격적으로 한번 취재를 좀 하고 싶다 생각해갖고 이제 옮기는데, 네. 사실 어쩌면 이게 부산에 가게 된 배경이 이게 국민TV 조합원들 때문이거든요. 그때 가서 되게 네. 이제 돈도 없고 힘들었는데 네. 국민TV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 뭐 취재뿐만 아니라 뭐 밥도 사주시고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구나 이렇게 생각해갖고 이제 뭐 부산에 이번에 가갖고 이제 총선도 취재를 할 예정인데 그 선거 과정에서 나오는 뭐 영상이나 기사들도 뭐 국민TV와 함께도 좀 공유도 좀 하고 예. 그러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동안 부족했던 피터 생각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조합원들 모두 고맙습니다. 아유, 뭐 겸손의 말씀까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사무실을 아예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시는 거군요. 부디 그곳에 가셔서 새로운 언론의 지평이랄까? 새 바람을 부울경 쪽의 언론사들에게 집어넣고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커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매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피터 생각 지금까지 IM 피터 임병도 대표였습니다. 오늘이 피터와의 마지막 고정 방송이었습니다.